전기야 놀자 15강입니다. 오늘은 전기에서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영률. 역률. 역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률에 대해서 뭐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뭐 여러 가지 무슨 비율을 들거나 뭐 이런 것보다, 제가 생각해서 어, 이해하기 쉬, 쉬운 역률 개념. 그런 개념이 어떻게 하면 역률이라는 개념이 쉽게 이해가 됐나. 보면은 우리가 그 삼각 함수라고 그러잖아요. 삼각 함수가 뭐 코사인, 사인, 탄젠트. 그 각도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이죠 이렇게 삼각형이지만 직각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이 직각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을 그릴 수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직각 직각으로 그러니까 높이와 밑변이 직각이고 빗변은 이렇게 옆으로 놓여진 직각 삼각형을 그릴 수 있잖아요. 여, 이 직각삼각형만 이제 그릴 수 있으면 역률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역률을 코사인 세타라고 부르는데 삼각함수 중에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고 탄젠트가 있는데 왜 굳이 코사인을 역률이라, 코사인 <놀람> 각도를 코사인 각도를 코사인 세타라 이렇게 해서 세타가 각도 각도, 임의의 각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세타가. 코사인 세타라는 말은. 뭐 코사인뭐 1도도 있고 0도도 있고 뭐 50도도 있고 60도, 70도, 80도, 90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임의의 각도를 세타. 세타라는 그리스 문자로 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라는데 왜 그런가? 뭐 그냥 아, 코사인 세타는 역률이다. 이게 아니라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전기라는 것이 뭐 전체적으로 뭐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핵심 핵심은 이해해야 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사람의 신체 중에 심장이 있다면 심장은 아, 왼쪽 가슴 쪽에 있다 이 정도는 알아도야 전체적으로 뭐 심장이 뭐 의사처럼 심장은 뭐를 하는 것인지 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아 심장은 왼쪽에 있다. 그런데 뭐 심장은 뭐 발쪽에 있다. 이렇게 해도 어? 아 이거 틀린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면안 되죠. 그거는 이제 에 아무런 이론적으로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뭐 그런 이론 공부해봐야 아무 수, 쓸모가 없겠죠. 그리고 때문에 역률, 역률, 역률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는 그런 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왜 코사인이야 되냐? 사인도 있을 수 있잖아. 사인도 있고 탄젠트는 삼각형에 코사인이야.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거를 이해하려면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고 직각삼각형을 그려봅니다. 자, 직각삼각형을 보면 자, 직각 밑변하고 높이가 있는 각은 탄젠트 각이죠. 그리고 밑변하고 밑, 밑 밑변이 이루는 각은 코사인이죠. 그리고 밑변하고 높이 높이가 이루는 각은 사인이죠. 예. 그렇게 됩니다. 한번 그려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있습니직직삼각형을 그려보고 직각삼각형에는 각이 c 개가 있잖아요. c 개가각각 h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각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높이 이 높이와 관련된 각이 탄젠트하고 사인이 있죠. 이? 높이하고 이렇게 삼각직각삼각형 높이 이렇게 높이 이렇게 세워진 세로축을 보면 높이가 있잖아요. 높이와 관련된 것은 사인하고 탄젠트가 있어요. 그리고 코사인은 저쪽 끄트머리에 있어가지고 높이하고는 같지 않죠. 코사인 각은 높이하고는 관련이 없는 각이에요. 이렇게 높이하고 관련이 있는 각은 사인하고 탄젠트 각을 이루는 각이죠. 코사인 저 멀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이 역률 개념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삼각형 직각 삼각형에서 왜냐 이 코사인의 각도를 딱 보니까 그 우리가 전력은 전력 있잖아요. 전력 이 전력 전력이란 V I V I 란 공식 있잖아요. 전력이 전압 곱하기 전류는 전압이다. 이거 전압. 근데 이 전력에는 이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p 라고라 p 라고러거든요 파워, 파워가 있는데 이 파워가 P 그러니까 손실이 없는 전력을 그냥 P라고 파워 P P라고 보면 P는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그러면 백 프로가 이거 이거는 완전히 손실도 없어요. 손실도 없는 전력을 피는 v i 라고 그러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손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 이제 전송해 주고 사는데 전 어떤 전력을 10이라는 있잖아요. 전력이 있다고 치면 그런 양을 보내 줬어요. 가정마다라든지 공장이나 뭐 기타 이런 데 10을 보내 줬는데 이상하게 저쪽 지역에 들어가니까 어 10을 보내 줬는데 표일이 900개 안,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일이 어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려요. 저쪽 다른데 렇게 어떤 10을 보내줬으면 10을 다쓸 수가 있어야 되아 그거 활용해갖고 그 에너지를 근데 어떤 곳을 보니까 딱 보니까 거기는 그쪽에만 가면 이상하게 10을 보내줬는데 구, 900개 못 쓰는 거예요. 못 써. 일이 어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손실 이 사라져 버리는 그 손실을 뭐라 그러느냐 무효전력이라고 그래요 무효전력 그러니까 무효전력이 없다면 역률도 없어요 역률도 필요 없죠 역률 역률이 무효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있잖아 그걸 유효전력이라고 그러고 유효전력이라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돼요 어떤 손실이 생겨 갖고 그랬을 때 그걸 무효전력이라고 그래요 무효전력 그래서 이이두 개를 합쳐 유효 전력과 그다음에 스젠도 하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사라져 버린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무효 전력.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전력, 무효 전력과 유효 전력을 합쳐서 피상 전력이라고 그래요. 피상 전력. 그 그러니까 상상 속의 전력에서 100%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 전기는 뭐 송전 과정이나 기타 뭐 이제 그 부하가 사용되는 부하에 따라서 이렇게 손실이 발생할 수가 없.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 손실들이 그 손실률들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보면 이제 이상적인 전력 피상 전력 그러니까 상상 속에를 상상하는 거죠. 100%다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죠. 그걸 피상 전력이라고 그러고 그 피상 전력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합치면 피상 전력이 돼요. 그러면아까도 얘기했지만 영률. 영률 역률. 역역률이왜 역률, 코사인 세타고 왜역률 무효 전력이 없으면 영률도 없느냐. 그 그러니까 영률이라는 것은 무효 전력을 나타낸다고 봐야 돼. 이 무효 전력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효. 그쓸수 없는 있잖아요. 그 비율이요. 쓸수 없는 비율. 그거는 이제 영률이라는 거예요. 쓸수못 한다 이거예요. 100을 보내 줬는데 뭐 일이 사라지는 이가 사라지는 사라져 버리는 그 비율이죠. 그 비율이 역률, 역률 개념이란 말이에요. 역률. 근데 왜코 사인 세타가 되느냐? 이거 역률이. 코스, 다른 사인 세타되고, 뭐탄젠트데 이걸 이게 이직각 삼각형을 그려보고 이쪽 빈면을 빈면이 제일 길잖아요. 그리고 밑면하고 비, 저, 높이, 밑면하고 높이가 높이보다 빈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있잖아요. 직각삼각형 이렇게 기르면 빈 면이 제일 길어요. 비스듬이 비스듬이 된 면을 빈 면이라고 그러냐. 빈 면. 그리고 그 그때 밑에 있다서 밑면. 그리고 빈 면과 밑면의 사이에 그 높이를 높이가 있는 것을 높이라 그러잖아요. 빈 면, 밑변, 높이.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빈빈빈 면을 피상전력이라고 이렇게 그한 빗면을 피상전력이라 그러고 밑면을 유효전력이라 그러고 높이를 무효전력, 무효전력으로 이렇게 대입시켜봐요. 이렇게 대입시키는 거예요. 대입시켜보면 그러면 이제 코사인은 코사인은 어떻게 써요? c죠 c 해갖고니까그 코사인 할때 c 이렇게 해서. 하면 코사인 각도는 어디에 각도 어디에 각도로 써요? 사인하고 탄젠트는 높이 높이와 관련된 맹꼭대기에 있는 것은 사인 높이와 같이 높이각을 이루면서 사인이라보고 그리고 민명과 이루는 높이와 이루는 각을 탄젠트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나머지 한 각이 남았잖아요. 삼각형이니까 그한각 저쪽에 있는 거를 코사인 코사인이라 말인다고 코사인 코사인각이에요. 근데 이 코사인각이 잘 생각해보면 이 코사인각이 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코사인 각이 영도부터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간다 치면 그러면 코이 높이가 뭐라고 그랬어. 요 아까는 무효전력이 나타낸다 그랬죠. 높이가. 그 그러니까 높이가 1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있다 그러면 1 올라가면 저쪽에 있던 코사인 각이 뭐 10도가 될 거고 무효 무효전력이 2로 올라가면 직각 삼각형에 보면은 코사인 각은 20도 갔을 거예요. 그래서. 삼하면 삼십도 갔을 거고, 사하면 뭐 사십도 갔을 거고, 오하면 오십도 갔을 거고, 육하면 칠, 육십도 갔을 거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 코사인 각이 어때요? 벌어질수록 코사인 각이 벌어질수록 무효 무효 전력의 이 높이에 있으니까 직각 삼각형의 높이가 무효 전력이라고 본다면 높이가 올라갈수록 코사인 각도가 벌어질수록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벌어질수록 무효전력은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높이를 이렇게 적을 높이를 이렇게 낮췄으면 뭐이뭐이 3에서 2로 2에서 1로 1에서 0으로 이렇게 막 속도를 높이를 낮춰 줄수록 코사인 각도는 어떻게 요 작아지죠 그러면 코사인이 0도다 이거예요 0도 그 0도가 0도 되면 완전히 이제 선하고 떠 버린 거 아니에요. 저 밑변, 밑변 밑변 밑변선 각도가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각도가 없으니까 밑변하고 아주 딱 붙은 거죠. 어. 밑변하고 딱 붙었어요. 그럴 때를 그럴 때 코사인 영도는 뭐냐? 1이란 말이에요1 1, 1 1 1. 영률이 1이라 1 1 1 1이 되는 거. 그러면 각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코사인 각도가. 그럼 각도가 높아지면 저쪽 높이에 해당하는 무효 전력도 갑자기 가, 같이 올라가죠. 그러면 뭐 30도. 예를 들어서 뭐 코사인 30도 45도, 6 0도9 0도 되잖아. 그러면 코사인 30은 뭐예요? 2분의 루트 3 코사인 40은 2분의 루트 2 코사인 60은 2 6분의 1. 코사인 인9은은 빵.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각도가 코사인 각도가 높아질수록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값은 적어지 i n e 48도, 서 점점점점 작아져서 90도 되니까 코사인 값은 0이 된단 말이에요. 코사인 90은 0이란 말이에요. 0, 0, 0. 그럼 어떻게 돼요? 코사인의 각도 각도가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비례해서 무효 전력이 높이가 올라가죠. 코사인 각도가 작아질수록 무효 전력도 작아지고 있어요. 이거 말 이거 이거 이거. 이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역류은 뭐다? 무효 전력, 무효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무효 전력, 전력이 그거를 이렇게 이 코사인 각도로 보면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효 전력이 그러면 그 저, 코사인도 값 있잖아요. 원래가 코사인은 원래는 코사인과 뭐 전기에 사용하려고 코사인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원래 수학에 있는 거잖아요. 코사인 정의된 거잖아요. 코사인, 사인 이 직각삼각형의 한각 각을 예어서 코사인각 뭐 사인각, 탄젠트각은 이거는 전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각인데 그 각의 값은 이미 전기를 전기가 하기 전에 사용하기 전에 값이 나와 있잖아요. 그 절대값. 그럼 코사인 아까 말했잖아요. 코사인 영도는 1이고 코사인 9 0은0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역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역률은 역률은 1에1부터 영도부터 코사인 90이, 90 9하면 0이죠. 그럼 1부터 0 사이에 영률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영률이 영률은 그러면 영률 영률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에 1부터 1부터 0까지 0하고 1 사이에 영률 역률, 영률이 존재하는 거죠. 그것을 코사인이 대, 그 대변해 주니까 그 표현할 수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를 차용한 거죠. 이제 코사인 여기 있다. 코사인 세타는 영률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코사인 세타의 그 각도를 이렇게 하면 역률을 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역률이 가장 좋을 때는 1이죠. 1. 1이고 그때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0, 1이 되려면 코사인은 0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0도가. 0도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0도가 가장 좋은 이유가. 아까 했잖아요. 무효 전력은 높이, 직각 삼각형의 높이 부분은 무효 전력이라고 밑에 부분은 유효 전력이라고 빗변분을 피상전력이라고 이렇게 대입했을 때 영도가 되면 높이의 무효전력도 영에 위치하잖아요. 영도가 코사인 영도가 되면 무효전력도 밑 바닥으로 있는가 높이는 없는 거예요. 높이도 빠, 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코사인 각도가 이렇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높, 이 높이 해당하는 무효전력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최대로 올라가면 영률은 영류, 어떻게 돼요? 코코타인 90 90 90도가 되면 코사인 90도는 빵이 돼 버린다. 빵빵. 그러면 영률이 무효 전력은 뭐예요? 1일 단계부터 했을 때 코사인 90도 되면 여기가 무효 전력이 10이라고 보면 10까지 올라간 거예요. 무효 전력이 90도에서. 그러면 이거 뭐예요? 무효 전력이 그렇게 높아졌는데 영률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겠어요? 영률이 90도 돼 버리니까 90도까지 올라가면 코사인 값은 빵이에요. 빵. 빵인데 무효전력도 그냥 막 열까지 올라갔어. 1, 1, 1, 1 무효전력 하나했었는데열 10, 단계까지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벌어지면서 코사인 각이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코사인 무효전력이 많아진다는 거는 높아진다는 거는 쓸 만한 유효전력이 그만큼 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각도가 높아지면 안 좋은 거란 말이지. 그럼 역률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역률이 안 좋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코사인 각이 가장 적어질수록 각도가 거수, 바닥에 딱 붙어 그냥 0도가 되면 0도가 되는 코사인 0도는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가 1이 가장 영률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률 개념은 막 여러 가지 무슨 비율을 막 들고 그럴 필요 없이 이 기본적인 그 과학의 그 가르침 있잖아요. 과학의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지 뭐 비율 해봐야 뭐하겠어요. 이 코사인 각도가 벌어져 벌어지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각도가 벌어진다는 건 이렇게 벌어지면 각도가 벌어질수록 높이는 어떻게 돼요? 그 각도의 높이가 올라가죠. 일직선이 될수록 각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각도가 이렇게 벌어, 벌어진다, 이거 벌어져 이렇게 벌어질수록 높이는 올라가잖아요. 아 그러면 아 코사인 각도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올라갈수록 높이는 올라가니까 높이에 해당하는 무효 전력이 올라간다 같이 코스코사인 하면 아, 그러면 그게 역률 개념이 성립하는구나. 그래. 맞다. 그러면 코사인 각도 가 올라갈수록 어? 올라갈수록 역률은 안 좋다. 코사인 각도가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이렇게 올라갈수록 무효 전력도 같이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 안 좋다. 역률이 안 좋다 그러다고 그렇게 이 말해야 되고 아 코사인 각도가 적어지고 있어요. 90도, 60도, 40도, 50도, 뭐 30, 20 이렇게 작아지고 있어. 아 그러면 높이도 적어지고 있으니까, 아그럼 무효 전력이 높이도 적어지는 거니까, 아역률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근데 코사인 90도가 되니까 절댓값이 0이다. 0이 돼버렸다. 그리고 코사인 0도 되니까 1이 됐다. 그럼 이 역률을 이개념으로대입 시키니까, 역률 역률은 뭐예요? 90도에서 가장 안 좋고 코사인 90에서 빵이니까 안 좋고 아1 1에서 제일 g 률이 좋구나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코사인 0도 하면 아 g 률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0도가 그럼 코사인 9 어, 0어 빵이네. 코사인 값이 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 y 률이안 좋다. o 이렇게 이해한다면 역률이 아 이런 개념이구나. 그러니까 피상 피상 상상 속의 전력이죠. 피상 전력은 무효 전력 더하기 유효 전력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식은 피상 전력은 그냥 간단하게 P는 V I 이렇게 나오고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유효 전력은 어떻게 돼요? 유효 전력 유효 전력은 유효전력, 유효전력은 v p 는 유효전력을 보면 유효전력은 v 하고 곱하기 i 하고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코사인 세타가 붙여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유효전력 코사인 세타 v 곱하기 i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붙여주는 이유가 뭐야? 즉, 피상전력이 10개가 열, 열 있지만 10개로 예를 들어서 어떤 에너지가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거기서 사라져 버리는 개념이 있어요 사라져 버리는 9만 사용되고 하나는 어디 사, 어디서 뭐 손실이 돼버렸는데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은 900개 없어 하나는 사라지니까 그럼그 하나까지 합쳐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합쳐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저 전체 전력이 근데 이제. 이 하나, 이 하나 사라져버린 하나의 그 비율이죠 비율. 그 비율을 어디에? Vi, 그러니까 Vi는 Vi는 뭐예요? 피상 전력이잖아요. 피상 전력, 피상 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코사인 세타를 여기서 더 곱해준 거예요. 코사인 세타를 더 곱해줬어. 그러면 이이그 전체 전력 있죠? 전체 전력, 전체 전력에서 코사인 세타를 곱해 주니까 코사인 세타 값을 곱, 곱해 주다. 코사인 세타 값은 역률 값이죠. 역률 값을 곱해 주니까 유효 전력이 나왔다. 이 유효 전력이. 아. 그렇게 에, 이해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가 그거까지 계산해 주면 돼야 유효전력을알 수가 있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역률을 알면 유효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 역률, 역률, 역률. 그 역률을 모른다. 역률을 모르고 전체 전력은 뭐다? 그냥 P 곱하기 I. P는 V I 하면 되죠. 그럼 전그 P상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아 역률, 역률. 영률은 무효전력과 무효전력과 그 유효전력이 있다면 그 피상전력이 있다면 이 비율을 직각삼각형에 대입해서 이제 코사인 각도마다 어, 각도에 따라서 벌어질수록 영률이 안 좋게 그리고 코, 코사인 각도가 적어질수록 영률이 좋게 이렇게 수학 공식에 대입해서 그 개념을 이해하니까 영률 개념이 아주 쉽게 나오더라. 영률 개념이 이해하기 쉽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는 영률을 배웠잖아요. 그럼 실생활에 도움이 되냐 이거요?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실상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어, 실생활에 아주 많은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형광등이나 전기, 전기그뭐뭐 뭐 이렇게 전기 그 전기 담화라고 그러죠. 전기 담화 전 전구. 그러면 전구나 이런 형광등이나 뭐 이런 걸 사러 마트에 가는단 말이에요. 마트를 갔을 때 우리가 역률이 표시돼 있단 말이에요. 역률이. 그니까 러 손실을 뭐예요? 손실을 거의 다저이이 이 전구 형광등은어 보내주는 그전력을 아주 거의 다가 뭐 확실히 뭐뭐 뭐 백을 보내줬으면 뭐. 90% 이상 아주 좋게 전력을 수, 사용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전구따마라든지 형광등입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시면, 이해하실 때면 우리가 더 좋은, 어, 절약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전구를 선택할 수 있는 상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영률이, 예를 들어서 0.1도 있을 거고 0.2도, 0하고 1 사이에 영률이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코사인 값, 값에 대해서. 그럼 0하고 1 사이에서 보면 0.1짜리 0률을 표시된 전구담아도 있을 것이고 0 3 표시된 전구0 0도 있을 것이고 뭐0 7 0 8 0 9뭐0 9 0 0 6 0 0 9 0 9 0 0 0 0 0 0 0 0 0 0게0 0 0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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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어, 효율적으로 어, 사, 저, 나오게 하고 덜 효과적으로 쓸수 있게 해주는 전구 그 그런 전구가 영률 개념을 표시된 거 영률 개념 다 표시돼 돼 있어요 전구 다 말을 전구나 형광등 이렇게 표시되게 표시되게 법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영률은 뭐 어느 정도다 영률은 뭐 영점 몇몇시다 이렇게 표시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그전구다 그 전구 다마나 형광등을 이렇게 샀을 때아 영률을 우리가 영률 개념을 알았더면아 그러면 영률 개념이 이래 가까운 전구 다마나 형광등을 사야 이게 전기를 그 무효 전력이 없이 확실히 많이 확실히 알뜰하게 잘 사용할 수 있, 있는 이귀 그. 기구구나. 어? 전기용으로 부활하고 그러죠. 부활하지만 뭐 부활까지 뭐알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 기구를 여기 봤을 때아형광 대표님 아 영률이 아 영점 사로 아, 0 영점 이건 뭐야 영점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영률이 안 좋아. 영점 최소한 영점 구 이상이 되는 표시된 있는 그런 것이 좋은 거지. 영점 팔이나 영점 칠로 표시된 그 정. 전구는 아무리 가격이 비싸고 좋대해봐야 효율이 안 좋단 말이에요. 무효 무효 전력을 많이 소, 저, 생기게 만드는 기구라는 뜻이에요. 유효 전류가 우리가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무효 전류를 많이 어, 어, 그 사용하는 전구라는 건데. 그럼 같은 전구가 있어요. 같은 전구라면 뭐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영률이 1에 가깝게 표시된 그런 거로 사야죠. 같은 전구라도 같은 전구라도 어, 똑같은 어, 전구를 살 때라도 영률이 1에 더 가까운 0.4나 0.3뭐0.5 0.6 이런 것보다 0.9 0.97뭐0.95뭐 이렇게 1에 아주 가까운 그렇게 표시된 영률이라고 표시된 게 무효전력이 거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구다마나 형광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실생활에서도 아 이런만이 아니라 실생활에 아 이제 역률 개념을 알면 어떠타? 우리는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될수 있다. 더 현명한 소비자가 돼서 더 좋은 제품을 아 그냥 같은 전구담하니까전구고 담화가 형광등이잖아 같은 거다 아무거나 뭐 사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 원을 주고 샀는데 역률이 영점오짜리 산 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천 원인데 역률이 영점구오짜리 산 거요. 오천원 가격은 더 싸면서도 역률이 좋은 정부 정구, 정구를 사간 사람이 현명한 소비자가 되고 아주 딱 부러지는 어그 어, 사람이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걸 알수 있어요 그렇죠 역률 역률을 실생활에 아이저 상식으로 이렇게 들어둔 사람은 아 역률이 좋은 좋게 표기된 거 있잖아 그걸 사라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걸 사라. 같은 값이면 뭐 긁어 사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걸 하나 배우는 거죠. 이거 이론은 이론만의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아 이렇게 절약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률은 중요한 거고 이제 상식으로도 알아주면 좋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영률을 막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영률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인 거예요. 이런만이 아니라 영률을 그리고 영률을 우리가 그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한번 이렇게 봐요. 뭐 전구 뭐뭐 뭐 이렇게 뭐 전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구에 영률이라고 표시된 표시돼 있는 전구들이 있으면 한번 유심히 봐요. 이렇게 아 영률이 뭐 어느 정도로 표시돼 있는가. 그러니까 영률은 0.9 이상, 0.1이 아니고 0.2, 0.2, 3, 0.3. 0 4이면 뭐 이런 게 아니고, 0.9 이상, 0.9에서 1 사이에 있는 그, 그것들이 괜찮은 거예요. 그런 기구가 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영률 개념을 어, 알아두면 뭔가 선택할 때 있잖아요. 마트에 가서 뭔가 등 기구를 선택할 때도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론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거 보통 사람들은 아 관심 없어 그런 거뭐 알아서 뭐 해야지만 그런 사람들 손해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같은 돈을 더 비싸게 주면서도 더안 좋은 또안 좋은 등기구를 사갖고 집에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률 개념은 뭐 전기를 뭐 공부 공부하지 않더라도 알아두면 효과적이고. 활용적일 수 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